아유 예쁘고 네. 아주 잘 어울리네. 아 그럼 엄청 네. 아름답고 예쁘고. 옷 입는데 시간이 근데 좀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아 예예 예. 얼마나 예. 예 어때요? 아니 저 얼마 더워요. 원래는 이렇게 무겁게 덥게 입어야 돼요? 그럼 옛날에는 예. 이거보다 더 절차가 복잡했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간소화된 건데 그럼 결혼하기가 이렇게 쉬운 건가? 아, 예. 이렇게 결혼하는 건 이렇게 이런 곳을 통해야 결혼이 되는 거야. 결혼할 때요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갇혀 입고. 그럼 예 몇 시간 했어요? 몇 시간 후 옛날에는 예. 며칠을 이렇게 입는 거야. 전 지금 그러네요. 손을 꼼짝도 할 수가 없거든요. 손 꼼짝마. 저는 예. 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아니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다 써놨어요? 시집 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남자는 결혼하기 쉬워 보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평생 맥이 살려야지. 아, 그러니까 손에 물 안 묻히겠다고. 그러니까 그 마크 씨가 열심히 네. 일하라는 얘기. 오늘만 고생하면 네. 돼. 오늘만. 마크 씨, 오늘 네. 제 신랑 되셨는데 어떠세요? 오늘만이니까 괜찮아요. 오늘만이니까 우리 네. 그냥 쭉 이대로 동사무소 가서 서류 만들까요? 괜찮아요, 아마. 예, 아마 안 괜찮다고요? 아, 예. 그냥 이렇게 그래. 냉큼 결혼하는 그냥. 거라고요? 예. 예. 그, 저 지금 연지곤 찍었잖아요. 요거 왜 찍은 거예요? 어? 요거는 이제 내가 신부라는 표시지. 아. 이제 마크가 내 거다. 마크 거다. 이런 표시지. 마크! 내 마크 거를. 마크! 얘기를 마크는 내 거! 옛날 옛날에. 공기가 꽉 차도록 시집을 못 간 처녀가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신랑을 찾아 옆마을로 시집을 가게 된 그녀. 연지곤지 찍고 수줍어하는 모습이 그래도 아리따워 보이나 했는데 마크한테 잘해야지. 주책바가지 새 신부 새 신랑 만날 생각에 웃음을 너무 감추지 못하네 그려. 반면에 새 신랑은 기분이 영 다양해서 늦처녀에게 코끼게 생긴 탓인지 벌써부터 다리가 풀리네. 아이코. 뭐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이 한 잔 술에 내 모든 시름 잊으리요. 어찌됐건 새신랑 새신부 되었으니 알콩달콩 사랑하며 천년만년 잘 살아야 할 터인디. 마크! 웃으란 말이야! 똑바로! 마크, 잘 살자. 내가 내조의 여왕이 돼줄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결국 노처녀에게 코낀 새신랑 마크의 관절한 외침이 살려주세요. 매일 밤 이렇게 달림에게 전했다는구려. 행사처럼 물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호, 역시 등 만들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이렇게 가지시고 하나씩. 여기 네. 마크 씨 하나. 근데 마크 씨, 예. 청사초롱이 뭔지 알아요? 예, 예 아시죠. 뭐예요? 뭐 밤에 아름답게 뭐 불이나 안에 있는 것. 그냥 옛날엔 램프 토치 없었는데 역시 이용했던. 옛날에 그. 등불로다가 사용했던 그런 그렇죠. 물건을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청사초롱이에요? 아 그거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나 보죠. 예쁘게 네.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청세요. 그럼 역시 우리 딸빛 동화 마을에서 네. 어떤 특징? 사각형을 만듭니다. 사각형 알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역시 왜 하필이면 여기서 아 알죠? 달빛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 달빛. 아. 네, 그렇죠 선생님. 달빛 구경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어두운 밤에 에이. 길을 밝히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다 촛불을 켜놓고 에이. 저기를 바라봐야 할 거야. 그러면은 이걸 이쪽으로 다 트는 거야. 옆으로 저기 앞이 불이 보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 눈을 희귀한 쪽에서 이걸 봐야 저기가 보이는 거. 도대체 뭘 보러 갔길래 그렇게 희귀쭉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으러 갔든 물건을 찾으러 갔든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요? 애인 찾으러 갔겠죠. 글쎄 근데 애인은 아니고 아들 찾으러. 아들. 간단한 청사초롱 만들기. 먼저 두꺼운 종이로 사각형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한지와 같은 얇은 종이를 붙여준다. 안에 촛불이 들어갔을 때 그 빛이 밖으로 잘 새어나올 수 있도록 적당한 두께로 종이를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
마지막으로 손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고 예쁜 그림자도 볼 수 있게 겉을 예쁘게 꾸미기. 밤길을 밝혀줄 청사초롱 완성.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 네. 예. 이제 나가셔서 여기다 불을 밝혀보면 청사초롱의 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로맨틱 다 했어요. 얼얼러. 빨리 나가서. 나가시죠. 네. 그렇죠. 네. 등을 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샤바라바라. 바로 역시. 깜깜한 밤하늘 아래 청사초롱의 밝은 불빛과 정겨운 친구들이 있는 밤.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을 만들며 강화군 양도면 달빛 동화 마을의 아름다운 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한국의 전통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간직한 강화 달빛 동화 마을. 지친 일상, 그리움의 목마름을 고향의 인정으로 가득 채워줄 아름다운 마을이다. 어? 고구마가 이렇게 있죠? 아, 예, 오케이. 네. 아하. 아, 예. 예. 모래놀이 하는 것 같아. 여기는 없구나. 여기는 없고요. 있어요, 오! 아, 와, 지금 나온 거예요?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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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세요! 조용하게 했더니! 진짜 고구마. 어르신, 여기 고구마 심으실 때 여기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네. 없는데? 비옹충에도 있고 그래서요. 아. 이 고구마는 약을 안 주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아, 그 뭐, 농약 같은 거 안 쳐요? 삶은 고구마 달리는 거고. 완전히 죽으면 고만이에요. 어. 근데 네. 어르신, 제가 듣기로는 강화도에서 고구마 안 먹으면 진짜 후회한다고 했거든요. 네. 진짜 유명한. 동글동글한, 뭐죠, 옹심이. 옹심이 좀 만나봐야 될 거예요. 네, 옹심이. 옹심이. 옹심아! 얘가 옹심이에요. 옹심이. 어머, 옹심이 얼굴에. 근데 그거는 언니처럼 죽은 깨가, 깨가 있구나. 깨예요, 후식으로. 지금 먹으면 돼요? 네. 그럼 자기 취향에 따라서 솔까매 치고 찍고 아니면 젊게 찍고 어때요? 그냥 요 쫄깃쫄깃하게 입 안에서요 무슨 탱탱볼 아세요? 그 입에서 탱글탱글 얘네들이 막 튀어 돌아다니는 느낌. 어때 진짜? 와 이게 얘네들이 진짜 탱탱해요. 이거 반했나봐요. 얼굴 빨개졌어요. 고구마를 반했구나. 맛있어서. 아우 예술이다. 달빛 동화 마을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고구마 요리. 꼭 체험하셔야죠. 맛을 보셔야죠. 예술이에요. 우심이 그리고 수제비. 그리고 무. 있다. 꼭 오셔가지고 먹느라 정신 없었지만 고구마 요리 체험도 성공. 자연의 위대한 힘과 마을 분들의 정성과 사랑 노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자란 달빛 동화 마을의 농작물들. 마치 자신의 자식을 키우듯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을 달빛 동화 마을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사용한다.